돌아다니면서 집을 잃었다. 그죠? 그렇다면 집에도 못 들어봤어. 14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홍수 치수를 해야 되니까. 숲 안록전. 잡을 잤다. 어디서? 안록전에서. 산에 길석에서 마당을 삼아가지고 잤다. 산에서 잤다. 산 길석에서 잤다. 지형형절. 지혜를 짜가지고 운영하다 여태잖아요. 그 다음에 모습 형제하고 끈을 들죠. 그러니까 부수고 깨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해봤단 말이에요. 온 머리를 다 짜가지고 온갖 수단을 다 짜가지고 노래 해봤잖아요. 다 해보고 이것도 다 해보고 다 해봤다. 근데 심 마음이 이 건물처럼 마음 깨가지고 새롭게 되지 못했다. 머리가 시원하지 못했다. 이 소리죠. 머리가 막 복잡했다. 왜? 해결하면 되니까. 왕국 평정. 평정을 구하기 위해서 갔단 말이야. 어디로? 어디로? 화학회야. 여기 화학회니 사대산이죠. 자. 북쪽이 있고, 동쪽이 있고, 남쪽이 있고, 서쪽이 있어요. 화산. 화산은 서쪽에 있어요. 화산. 다 아시죠? 화산. 지금의 태백산. 산 남쪽에 태백산. 약 4,000m가 넘어요. 그 다음, 남쪽에는, 북악. 북쪽은 북악. 북악이라면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북악. 태원 북쪽에 있는, 태양산은 아닌 것 같아요. 구각이라고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안 찾아봤는데, 구각. 그 다음에, 동쪽에는 태산. 태산. 동쪽 태산 있잖아요. 서쪽만도 서쪽에 태산 있어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혐산. 혐산. 저울 혐자, 혐산. 혐산. 여기를 딱 삭대 올라가 봤다. 올라가 보니까, 마루종자. 마루는 다 트여 있어. 근데 이런 어떻게 안 시원하고 이런 다 되는 게 없더라. 쉐하였다. 쉐하세제 몇쪽 아, 113쪽. 113쪽에 원문이 있어요. 그 내용이 다 있으니까 흐름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제일 중요한 거 요거. 지금까지는 누가 뭐 이렇게 되잖아요. 자기가 온갖 수단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 돼. 해결이 안 돼. 이미 해버렸어. 그러니까 뚝을 쏘면 뚝이 무너져 버리고 뭐 하면 또 안 되고 조금만 있으면 또 안 되고 이게 그 이야기예요. 이게. 자, 그런데 노여심이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있어. 불공덕비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 자가 뭐죠? 뭐죠? 요 인자가 제사 지낼 인자입니다. 인자가 제사 지낼 신자가 들어가 있죠. 자, 요거는 보일 시자고, 요거는 안 보일 시자 불자죠. 다 제기 모양입니다. 제기가 내려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제기가 여기 물건을 올리면은 시자고, 응? 물건 안 올리면은 불자고, 이렇게 돼요. 신하고, 신한테 제사 지내는 그릇이고, 응? 자. 힘솔로 다 힘써서. 누구한테? 신께 제사 지내는 그릇 힘써다. 아까 백마제 지내고 했다 그랬잖아. 내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꿀. 막힐 거지. 울렁도 할 때 울, 울차가 다 울, 울, 울세, 이렇게 막혀져야 혼, 호탕한 거, 어두운 거. 이게, 아, 사자였어. 이사가 버렸어. 이사가 사자예요. 울세 혼이 이사가 버렸어. 옮겨져 버렸어. 어디 가버렸어. 그 다음에, 남독. 남독이래 바로 이게 양자강, 장강, 양자강 이야기예요. 남독, 물이에요. 남독.
남쪽에 물. 남쪽에 물. 물이. 그런 형이라. 뭐, 마르고. 형, 형통이 있다. 그거 물 떴지 않습니까? 하여튼, 남쪽에, 남쪽에 근. 그 물. 남쪽에 마음 쓰이던 것. 그것이 형통해버렸다. 사라져버린 거죠. 남도권 형. 그리고 나서 뭐가 됐냐? 의, 꽃, 옷, 옷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졌다. 시, 먹을 것이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자, 만자 있죠, 만자. 많을 만자죠. 요거 원래 어디, 뭐, 뭔 글자 있어요, 만자가? 일반 만자. 일반 만자죠. 원래 무슨, 무슨 글자예요? 요게. 요게 정갈 할 때, 정갈 모양의 글자입니다. 이 정갈이 알을 많이 넣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많다. 이렇게 우리말로 많다잖아요. 네.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우리가 많은 말, 글자 같다, 이거는. 네. 그 다음에, 나라는 국기령종. 국기령종 또는 이 만자를 여기다 붙여갖고 만국기령 이렇게 어제식 비, 비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석한 데도 있어요. 양신이 아마 그런 것 같아. 근데 내가 보니까 이 만자가 이 만자야. 만자. 어제식만 옷이 만들어지고 먹을 것이 많아졌다. 왜냐면 홍수가 이제 다 쓰러졌으니까요. 농사도 짓고 했을까요. 국기령종 나라는 어떻게 됐다고요? 평안해졌대. 평안해져 버렸네. 참무영군. 요거, 요거 때문에 또 논란이 있어요. 참무영군. 덜쥐 천자입니다. 덜쥐가 춤추고 영원히 달려가라. 달아나라. 달려가라. 이 소리인데, 이 천자가 덜쥐 천자. 덜쥐가 뭘 먹어요? 쥐는 뭘 먹어요? 곡식. 곡식 먹죠. 곡식 먹는 동물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백성입니다. 백성.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역사이기도 하면서 종교 철학이면서 문학이에요. 문학. 문사적인 다 있는 거야 이게. 역사, 종교, 요거 문학. 필요도는 이제 필요. 그죠? 참무연구는 백성들이여 춤추며 영원히 달려가자 이 소리거든. 태평시대가 된 거죠. 결론. 요순시대의 9년 대홍수를 취소해서 태평시대가 된 것은 바로 단군주 선의 단군 할아버지의 언덕이다. 은혜다. 그래서 요순시대 태평시대가 아니고 요순 태평시대가 아니고요. 단군 왕릉 천재의 태평시대. 그거를 중국 기록에서는 싹 다 그랬어요. 가족사로. 가족사로 만들어버렸어요. 가족사. 자, 천자라 그랬어. 천자는 정치적 존재예요. 천자는. 네. 이 천자가 요도 있고, 순도 있어. 요가 순이 처음에는 사이좋게 지내다가 놔둬버리고, 천자들을 뺏들어버렸어. 돌아갔다. 자, 이 순은, 요는 대달을 반영, 역천자, 반영했기 때문에 불충자입니다. 그 다음에 수는 요를 치고 천자지를 뺏들죠. 여기 정치적 발달이죠. 반역자입니다. 역천했죠. 역천. 그 다음에 아버지 말을 안 들었어. 불효자입니다. 그 불효자는 내용이 중국 기록에 나옵니다. 가족사로 따로 나옵니다. 가족사. 예, 우리, 우리로 보면 정치사인데. 저희들끼리 가족처럼 만들어 나와요. 그래서 중국 기록을 보면 요 임금이, 아, 순 임금이 자기 동생 상한테도 몰림받고 아버지는 기가 부어가지고, 아, 눈이, 뭐, 고수입니까? 눈봉상은? 고수, 고수. 고수. 고수를 해놨죠. 소, 소경을 해놔, 만들어 놨다. 이치도 모르는 사람으로. 근데 실제로 그거는 조작입니다. 순을
아무리 가르치도 이 순이 못 깨닫고 요한테 가버린대요. 그래서 불효자가 됐습니다. 불충자, 불효자. 왜? 순은 원래 환부의 기거를 환부. 환, 환. 혼자인데, 환자. 환부. 환부의 기거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환부란 것은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방, 예, 지방을 다스릴 때 율법으로 다스렸어요. 그 율법을 다스린 조절하는 사람이 바로 환부예요. 그것을 순이 20대에 수행을 하고 있었다니까. 자기 아버지는 자기보다도 엄청 나이가 많죠. 왜냐면은 요시는 당군 할배보다도 100세가 더 많아요. 그 신선이라. 그 200세가 다 돼가지고. 이 노여신이 하비요, 태자구루를 100개 해 주십시오 하면서 제사 지낸 거야. 네. 그 신이 바로 당군왕금 천재의 아들 천재자, 이렇게 돼요. 천사죠, 천사. 태자구루, 천사입니다. 사자, 천사. 네, 중원조정에서 파견된 저기 관리니까 천사자, 천재자, 태자구루가 천사가 돼가지고 천하로 가서 후에게 오행치 수법을 전수. 그것이 저번 시간인가? 그때 위나라 공빈이 지은 공사 서문에 그게 나와 있어요. 구루칠렙이라. 구루칠렙. 우사공이 하우도상에 이렇게 되면 잘못됐거든요. 태자구루가 주관한 해입니다. 우가 주관한 게 아니에요. 우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제자로 섬성했죠. 제자로, 제자로. 이때 스승은 태자구루입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군사부, 군사부의 나라고, 천하고, 그 당시 중국은 신, 제, 자의 나라입니다. 응? 자, 보세요. 태자부가 진화리면서, 우는 신하죠. 태자부가 가르치고 주신 스승이면서, 배우 제자죠. 순의 아버지는, 요시로서 당무조선의 중심입니다. 아들 순. 이런 관계로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당무조선이 그 당시 뭐예요? 일반 백신들이 다 군자 아닙니까? 군자, 군자, 군자. 군자가 군의 아들, 군의 백성이란 소리예요. 따지고 보면 그만큼 도의에 밟고 예의에 밟고 그렇다는 거죠. 군의 노릇, 군은 군답게, 군은 부답게 이렇게 나와요. 군답 백성들의 이 소리, 군자. 군답 사람이다. 보세요. 공작할 때 이 잣대를 왜 붙여요? 왜 붙입니까, 잣대를? 하늘의 아들이라. 아, 했다. 잣대는 높이 말이죠. 자작이란 벌셀이 있잖아. 자작. 그 뜻이군요. 네. 벌셀을 붙이는 거예요. 공작을. 이 자에는 친재가 친자, 양자, 계자, 그 다음에 자자이란 자자. 그 말이 많아요, 이 자자가. 이 공자가 할 때는 높임말, 존칭이다. 높여준 말이에요, 공자. 보세요. 자. 바로 나와버렸는데? 뭐예요? 천재의 아들은 천재자. 그죠? 보세요, 천재. 천재의 아들은 천재자. 천왕의 아들은 천왕자. 또는 천왕자, 그죠? 그 다음에 천군의 아들은 천군자. 이렇게 되잖아요. 천자만 빼보세요. 왕자. 왕자, 군자. 이렇게 되잖아요. 자, 요 밑에 뭐죠? 공, 후, 백, 자, 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여기다가,
첫째를 붙여보세요. 공의 아들은 공자, 후자, 백자, 자자는 자를 이야기 안 해. 남자 이렇게 되잖아요. 남자. 남자도 난 붙이고 올린 거야. 붙여준 거야. 여자, 자자기. 응? 자자를 붙여준 거야. 따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귀한 집안의 아들을 공자라 그러잖아요. 네. 김춘추 이런 사람 어릴 때 그냥 공자라 그랬잖아. 높여준 말이에요. 높여준 말. 공의 아들이라고. 응. 높여준 말. 그래서 군자라고 할 때 실제 의미는 군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야. 군의. 이거는 승인군자 할 때 군자. 그래서 군인은 군자의 나라가 할 때는 다 임금으로 다 하는 사람들은 임금으로 임금처럼 행동하고 은행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칭찬한 말이죠. 높이는 말. 군자라고 할 때는 그게 이제 중국식으로 공자가 군자라고 승인군자 할 때 군자로 이렇게 의미가 전환돼 있죠. 따지고 보면 원래 군자는 군의 아들이다. 의미가 전환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글자가 상인문자가 그대로 쓰인 경우는 드물어요. 다 의미가 다 비능되고 파생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사람은 머리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내요. 이 비문을 대한민국에서 해석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밖에 없어요. 제가 제가 저기 그전에 제주주에 이세신궁에 요하유라고 말씀드렸죠. 저한테는 연대를 물으셔야 돼. 연대.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으셔야 돼. 제 전공이 연대기에요. 연대기. 제가 모르면 연구해야 돼요. 요하유가 언제적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셔야 돼. 언제입니까? 언제 사람이냐면은 서기 전 950년 경 사람. 일본 역사로 따질 때 서기 전 950년 경 사람이에요. 요하유 천조 대신이. 천조 대신이 서기 전 950년 경 사람이에요. 그 연대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요 후손의 음파불합이 나와요. 음파불합 존 나와요. 존. 음파불합의 아들이 4명이 있는데 여기에 제일 막내가 신무야. 신무가 신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원래 이름은 반열이야. 반열. 신무가 반열. 읽힙시다. 반열. 우리말 써요. 반열. 이게 신무야. 나중에 신무 천황할 때 신무왕. 나중에 신무왕이 돼요. 그 다음에 요 형제들이 있어. 여기에 도반명이 나와. 도반명. 도반명을 우리 쪽에서는 배반명이라고 해놨어요. 네? 배반명이라고 해놨어요. 우리 한당국에는 배반명을 해놨어. 서기 전 667년 전에 배반명을 시켜서 배반명이 삼도땅, 삼도, 일본 삼도땅. 일본이 땅이 세 개가 있어요. 후슈, 본슈, 시고쿠. 그걸 삼도 땅이라고. 평정했다. 나를 평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위에 음파불합도 서기 전 723년에 평정한 공이 있어요. 그래서 평정한 공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아마
거의 확실해요. 협약후 재무 재무로 공해졌어. 인파불합 장군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인파불합 장군이라 장군을 시켜서 응섭에 난 응섭 아니면 응섭 응섭이죠. 요거를 우리말 하면은 고마숙 공숙이야 공숙. 이둠이다. 마모토 마모토를 응본스 응본 구마모토. 자, 응섭의 난을 평정한 사람이 응파구라비야. 이 사람이 협약으로 공인했어요. 그 아들이 대반명이 협약후예요. 막내 아들이 반년. 이 반년이가 서기전 660년에 반역을 해가지고 형제들을 다 죽여요. 나는 형제들 다 죽이다 보는데, 그, 일본 세계에는 형제들이 다 바닥에 다 빠져주고, 이상하게. 병대로 죽고 빠져주고 막 그래요. 이 반영한 것 같아요. 나는 반영했다. 왜? 천황을 첩칭이 있기 때문에. 천황을 첩칭했어. 이 반영이가, 신부가. 천황 첩칭이야. 첩칭 천황이라고. 가짜 천황이죠. 이제 660년 신의 혁명이라 해가지고 혁명이니까 사람 죽였어. 분명히 죽은 거야. 반역을 한 거요. 자, 일본 역사는 반역의 역사입니다. 중국 역사도 반역의 역사. 나는 그렇게 정리를 해버렸어. 중국은 황제 현원이 반역을 해가지고 칠천왕한테 도전했죠. 결국은 이제 신하가 돼갖고 천자다, 천자로 복음받았죠, 황제로. 그 다음에, 요 임금이, 요가, 자기 이복행인 지를 쳐서 천자들을 빼뜨려버렸어요. 죽여버리고. 완전했죠. 자, 그 다음에 순이, 또 요의 신하가 돼가지고, 요를 사실상 죽여버렸어요. 가둬버리고 임폐시켜가지고 천자들을 빼뜨려버려요. 순이 천자가 됐어. 근데 그 순이 다시 당조선을 반역해. 삼주를 설치하고, 지 맘대로. 아까 도산에 의해서 태자부가 뭐라 했냐면은, 병주, 유주, 영주, 너 순이 설치한 거 내놔. 근데 병주는 놔둘게. 두주는 내놔. 해가지고 유주에다가 고수국을 봉하는 거예요. 영주는 산동반도 서쪽이기 때문에 그 땅에 있던 제후국, 남국인가 거기다가 붙이고. 땅을 다시 회수했어요. 그와 관련된 기록이 진주소시 족보에 나옵니다. 진주소시가 소성이야, 소성. 소성에 자기 조상들이 살고 있었는데, 원래는 그 밑에 저 소금천시부터 내려오다가 요인금 시대 때 소성을 살고 있었는데, 당문조선에 피해됐다고 말했어요. 당문조선이 편입되고, 이게 아마 저 유주 쪽이 아니냐, 북경, 천진, 그 두 쪽. 왜냐면 나중에 진주 소시의 시조가 된 소골도리가, 당문조선이 사실상 말한 때, 서기전 238년경, 8년경부터 이동을 해요. 어디로? 동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지고 경주, 스라블 땅에 와서 서기전 209년에 진학을 건국해요. 진학을 건국합니다. 소백립이라는 사람이, 소백손 또는 소백립. 여기 다 나와요. 소백손 또는 소백립. 진주소시 족보에 그게 나온다. 방조선 영역에 편입되다 나와. 편입되다. 그때 아마 요 임금이 소승에 봉했는데, 문화소라고 그래요. 봉했는데, 당조선이 다시 회수했잖아요. 순임금 때 도산에 있게. 그때 유주에 있던 이 소선이 당조선의 피를 다시 회수된 것 같아요. 자, 여기 하고는 바로
바로 서기 전 950년경 사람인데 바로 일본 땅에 일본 서기 보면 용인근 저 이게 요야우가 천주 대신이 학강한 게 나와. 그게 땅이 뭐라고요? 아시하라. 아시하라가 뭐냐면은 아시바라. 아시브리에 아시발 아시벌 아시 아시벌이 뭡니까? 쏟아질 쏟아. 고대책이란 거죠. 우리 아시하라에 아시하라를 다스리던 놈이 있어요. 요하우가. 자, 요 요하우의 선조가 누구냐? 바로 두디돌이, 두디돌이, 두지돌이. 소시보리네. 소시보리. 소시보리가 저 위에 서기전 2173년경 사람. 소시보리. 77년간 23년. 그 후손이 요 천조 대신이 일본 땅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 땅에 틀을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엄판부랍이 다시 일본 땅으로 가서 음섬의 나라를 진압하고, 그 다음에 대반맥이 다시 서기전 667년 723년에 가서 진압을 해요. 자, 이 대반맹이 일본 땅 삼도의 나라를 진압할 때는 마한 땅에서 배 500척을 끌고 가요. 500척. 엄청나죠? 10명씩만 타도 얼마예요? 5,000명이 가가지고 삼도의 나라를 진압하는 거예요. 군사가. 이 도반맹, 이 벼도자입니다. 벼도자. 벼. 벼도자고, 요는 배. 이두식이죠. 똑같죠? 배나, 배나. 아주 신경쟁이 있는 기록입니다. 자. 협의와 후, 대반맹입니다. 협의와 후, 음파부랍 안 나와. 그것은 주어기 때문에 아마. 협의와 후 할 때는 대반맹 때 기억이다. 근데 음파부랍이 공이 있기 때문에 협의와 후로 동해지고, 그 아들이 협의와 후 대련이 있기 때문에 제후는 세습이 돼요. 협의와 후, 대반맹. 이렇게 기록됩니다. 요게 667년이고, 그리고 660년에 신부가 반영이 반영을 해서 역천을 해서 천황을 청칭합니다. 요 관련된 우리 지금 대한민국 땅이 어디라고요? 자, 천조 대신에 남동생이 누굽니까? 남동생이 소전호죠. 소전호. 소전호라는 사람이 신라 땅을 왔다 갔다 했던 나와요. 근국. 나 고향으로 갈게 하고 가버리고. 그 기록이 일본서에 나와있어요. 요하우의 남동생이. 자, 일본서기는 그 후대에 지어졌어. 즉 신라시대 때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 땅을 왔다 갔다 이 소리 그렇게 적는 겁니다. 그 근거지가 바로 춘천의 중도입니다. 중도, 중도. 왜 춘천이에요? 춘천에 가면은 맥국이 있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예국 출신. 예, 예, 예. 예. 예국 출신이고 동해안대 예. 예역의 추장 소시몰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국의 업이 딱 있어. 업 단위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업 성 선구. 이것도 나라에 다시 보면 제국과 보내지면은 그냥 지방 장관이 보내지면은 성주가 되고요. 업차가 되고 이렇게 돼요. 근데 업국 선구 갈 때는 제후가 보내지는 거예요. 제후 공후백자나 할 때 공후백자나 할 때 제후입니다. 공은 백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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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km. 군단이, 군단이, 군단이. 지금 우리가 사는 군단이. 군단이에요. 저, 이 후는 70리, 백은 50리, 좌는 30리, 남은 20리. 이렇게 돼요. 이 업은, 여기보다 좀 작아요. 업이 보통 10리라. 업의 크기가 보통 10리에요. 성은 다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은 나라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언제냐? 서기 전 1600년경에 맥성 우리 맥할 때 맥성 맥 맥자가 됐어요. 맥성 춘천에도 맥궁이 있었어요. 맥성 성입니다. 성 맥성의 욕살, 욕살은 지방 장관입니다. 군수 뭐 군수나 회사는 좀 그렇고 맥성의 욕살 신 누구를 한으로 승리시키다. 한이 천자계입니다. 천하와 왕이에요. 왕 지방 저기 제후예요. 그건 욕산이고 승리시켜서 한으로 공했다 나와 있습니다. 한당국이 서기 전 1600년경 그때 백성의 욕산이 됐어. 신시야 신시. 춘천이 뭐라고요? 신시의 공간이에요. 무슨 공간? 신시의 공간. 춘천. 신시의 공간. 무슨 신시라고요? 평산신시. 평산신시. 지금 박사마을 있죠? 알죠? 박사마을. 춘천에 가면 중부 건너편에 박사마을이 있어. 거기에 신순병묘가 있습니다. 누가 천지했다고요? 도성대사가 천지했어. 누구를 위해서? 왕건을 위해서. 왕건은 도성대사의 제자입니다. 네. 한 20살 이상 차이 나요. 그래서 도성대사가 왕건을 묻을 자리를 그야 이렇게 했는데 왕건이 자기를 다시 내서 죽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신순겸이라. 그래서 신순겸한테 자리를 보내줬어. 몇 자리? 공군을 만들었어. 세미를. 왜 세미를 만들었을까요? 머리를 묻혀놨어. 황금으로 머리를 만들어가지고 단장을 했어. 어디에다가 몰라요. 그래서 세미를 만든 것 같다는 거야. 그건 실제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요. 이 신시가 바로 춘천에 있는 신시가 맥승, 맥국이 있단 말이요. 춘천 막수. 들어보시죠? 그 막자가 맥지, 막. 춘천 막수가 맥이에요, 막. 네.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예국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오토박이는 맥국이에요. 자, 이 맥국도 이동을 해 왔을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맥은 산을 중심으로, 덜. 산을 중심으로 살았고 얘는 물숫자 있잖아. 바닷가 양가를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야. 네. 이 맥성이 원래 토박인지 아닌지 좀 분명치 않아요. 근데 이 신시 그 당시 서기 전 1600 몇 년 전이더라 좀 잘 모르겠네. 서기 전 1600년이야 엄청 수고를 했죠. 그 당시에 천자로 공함을 받았어. 이 신시가 요 신시라면은 신순겸의 신조가 춘천에 맥국을 다스린 적이 있었다는데 그러고 나서 이때경 예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유물을 보면 춘천 중도 유물을 보면은 서기 전 1400년 경 유물도 있어요. 그 다음에 황금 맞아요 뭐지 도끼 나오고 동금이 나오잖아요. 그게 연도를 따지면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면 요 시대. 왜? 제후로 보내지기 때문에. 전해자, 도끼하고 비파형 동금은 천자의 상징물입니다. 도끼. 금. 청동금. 청동금이 덜 높다고 보면 돼. 청동금. 그 밑에 도끼. 중동. 불 제후들이 갖고 있는 거였다. 청동금은 우리가 청구살인 할 때 거울 그죠? 그 다음에 방울 그 다음에 칼을 했잖아. 거울은 제사장들 방울도 제사장들 금도 제사장들 청구살인 다 갖고 있는 거야. 제사장들은 청구격은 청군격은 청군은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왜? 천상과 천하를 다 다스리기 때문에 하늘의 제사 지낼 권한을 갖고 있어 천부는. 근데 천자는 뭐라고요? 천하왕이야. 천하왕. 천하왕은 천상을 건드리면 안 돼. 즉 신을 모시면 안 되는 거야. 신은 인간만 다스려야 돼. 천하는. 천자는 인간만 다스려야 돼요. 신에게 제사 부진해요. 명을 받고만 지낼 수 있어. 만약에 지 맘대로 제사 지내면 역천자가 돼요. 천하의 왕이 바로 천자라. 이 천자들이 가진 는게 바로 검입니다. 검. 칼. 왜? 왕권이거든. 왕권. 왕권이 뭐예요? 군사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징물이 천공검입니다. 그 밑에 제후가 도끼. 자, 그래서 먼저 도끼를 하사받고, 도끼를 하사받고, 그 다음에 천공검을 하사받고, 일본으로 이주했다. 이렇게. 일본 땅에 구슈 있잖아. 구슈, 구슈, 구슈. 요 동남쪽에 해배가 있어요. 해배. 옛날 지명에 해배가 있어요. 네? 해배는 땅이 있어. 여기 제후로 공해지더라 거예요. 여기 본거지에서 일본 세계 보면은 신부가 이렇게 동쪽을 동정 7년 이렇게 6, 7년 차이잖아. 7, 20년, 7년 차이. 동정 7년 만에 나라 세운 거야. 요게 바로 뭐냐면은 해배하고 배반명이 태궁제만 하는 과정. 응? 그 다음에 신무왕이 반역을 해서 나를 세운 과정을 짬뽕해가지고 자기가 한번 해본다고. 반역자입니다. 신무는 반역자. 일본과 중국은 제대로 나라가 없어. 반역자요. 왜? 공기기명 사상 몰라. 천국임을 모르고 삼일신부도 모르고 천국임도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 소호금천시도 천자잖아요. 그 기록을 보면은 한이 구이들은 구이족들은 시도 빼도 없이 제사 지낸다고 하면 산 귀신한테 제사 지낸다고 했어. 자기들 신은 몰라. 왜? 천하만 백성들만 다스려야 돼. 천하는 홍공구주 저기 황무종이라 얘기했잖아요. 가르치는 종자는 가르치는 종자다. 가르치는 사람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종이에요. 그래서 대종교 할 때 황백음교 전에 자 황부종 이거를 홍범구주 아홉 가지 범위 아홉 개의 항목으로 있어요. 거기에 황급행이 있어요. 금황, 황급, 황급, 건용 황급. 건용 황급. 황급을 세워서 사용한다. 황급을 어떻게 부리느냐, 어떻게 써야 하느냐. 이 편이 제일 마지막인 걸로 여기 나와요. 그게 보면은, 천자는 작 민 부모 이미 천하왕이야. 똑 떨어지죠? 천자는 천하왕이야. 누구에 누구를 다스리면서 백성들의 부모로서 백성들의 부모가 되어서 천하왕이 된다. 즉 백성들만 다스려. 제사는 못 지내. 하늘에 제사 못 지내요. 천자는 천하왕이기 때문에 천상의 왕이 아니란 말이야. 천상의 왕은 천군 이상의 천상의 왕. 자, 그래서 중신중도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제가 전에 그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은 있어요. 2020년인가 국가인권위원회 그 성취인가 그걸 담당해서 그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중전중도 역사적 사실관계를 일본이 왜 일제시대 때 춘천을 신성시했는가. 신성시했어요. 여기 우두산이 있어요. 우두산 있어요. 우두산 진짜 부산이 있어요.
원래는 원래 일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엄마가 진승 씨가 자기